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저입니다. 네, 즐거운 3D 프린터 만들기 과정. 네. 아, 메이커저는 계속 3D 프린터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계속 출력 작업도 하고 또 만들기에 관한 공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출력 작업 지난 몇 시간, 며칠 동안 계속 좀 용량이 큰그 에펠탑 출력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또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패도 계속 하면서 그리고 또 작은 것들을 뽑아보면서 또 문제점은 뭔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에펠탑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펠탑 구조 자체가 이게 되게 미세하게 이 선들이 쌓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일자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 약간 경사 부분이 이렇게 에펠탑에 이렇게 이 모양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쌓아서 아주 가늘게 특히나 이 서포트가 없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에펠탑이 잘 출력이 되면 다른 것들은 또 정말 쉽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에펠탑을 가지고 계속 이제 출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지난주에 계속 하면서 제가 한 이틀 전에는 지금 다시 한번 에펠탑을 한 밑에 넓이가 한 20에 20 정도 똑같이 20에 20 정도를 해서 다시 출력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출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가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거미줄 현상이나 그리고 출력이 이렇게 그 분리되는 현상들 그것을 이제 계속 보면서 아, 수정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아,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올려놓긴 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얻은 그 정보는 리트랙션 속도를 제 프린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트랙션 속도를 지금 100으로 해놓고 디스턴스를 거리를 요거는 제가 한번 프라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여러분한테도 이해가 쉬우니까 자 화면을 돌리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의 채널 홈페이지고 자 저의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3D 프린터 말고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전에 걸어놓은 에펠탑 출력인데 현재까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때 조금 좀 실수를 했던 게 리트랙션 디스턴스는 이미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두고 리트랙션 여기 보시면 스피드는 한100 정도로 수정을 해놨고 제가 좀 오류를 범했던 게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스피드 이 트래블 스피드를 아 여긴가? 아 보자 여기가 맞나 보자 트래블 아 리트랙션 플로우 자, 트래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 스피드. 여기 스피드에서 이걸 딱 클릭해 보시면, 프린터 스피드는 제가 40을 맞춰 놨는데, 이 트래블 스피드, 이동 스피드겠죠? 이동 스피드를 제가 그때 120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동을 할때 여기서 이동을 할때 어느 정도는 멈춰 있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트래블 스피드를 상당히 높여 놓으니까 이 필라멘트가 안에 어느 정도 아직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동 스피드를 순식간에 그걸 지나다 보니까 이 이동 구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거미줄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트래블 스피드를 지금은 60 정도로 낮춰놨는데 요것도 조금 높지 않나? 한40 정도? 50 정도, 40 정도 놓으면
거미줄 현상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일단은 뭐 이런 현상 말고 이런 거미줄 현상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이동 스피드를 120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식간에 끝나자마자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120 정도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그 필라멘트가 그 리트랙션, 그러니까 뒤로 싹 빨아들이는 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빨자마자 그대로 순식간에 이동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래블 스피드를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이동을 하니까 이런 거미줄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트랙션 스피드하고 트래블 스피드하고는 틀리다. 리트랙션 스피드는 높여도 좋지만 높이는 게 낫다 그러네요. 높이는 게 나은데 이동 스피드를 너무 높여놓으면 순식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녹아있는 그 필라멘트를 순식간에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미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에,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이런 결료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출력하고 있는 그 프린터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여지가 좀 있어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걸 실패를 하고 나서 작은 것을 한번 더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오차를 포함하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 노즐 온도를 그대로 두고 리트랙션 스피드를 좀 높여 놨어요. 120 정도로. 그리고 디스턴스를 2mm로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턴스를 5mm 정도로 높여 놓은 거예요. 리트랙션 스피드는 120 그대로 가고 디스턴스 리트랙션 거리를 5mm 정도 높였는데 별 차이는 없는데 5mm를 높이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거는 프린터는 이게 직결식인데 디스턴스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서포트 없이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1차 에펠탑 어느 정도 보정 작업을 거친 2차 에펠탑. 네. 지금 서포트 없이 출력이 되고 있고, 단지 에펠탑을 출력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떠요. 이게 왜냐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이 일어나서 뜨거든요. 이쪽은 반면에 이쪽은 지금 뜨지 않는데 이쪽은 뜨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 한쪽이 들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노즐이 지나가면서 얘를 쳐버리게 되면 이러한 오리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들리다 보니까 들려서 이 부분이 치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쪽을 들리니까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니까 얘가 그 부분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니까 약간씩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얘도 살짝 보면 살짝 오차 범위가 살짝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밑부분이 들려서 지금 테이프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라프트 처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들리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지금은 아무튼 수정 작업을 많이 거쳐서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현재까지는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영상 촬영도 하고 있고 지금 40% 42% 지금 출력되고 있습니다. 총 출력 시간은 4일하고 11시간 정도. 4일하고 11시간인데 지금 한 이틀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했으니까 토일 일요일날 월요일 이틀 좀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리고 에펠탑이 참 그 테스트를 하기 좋은 게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서포트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지나간 거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요 부분도 우리 보통 그거 있잖아요. 경사 각도에 따라서 이게 무너져 내리느냐, 이 서포트가 없으면 무너져 내리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경사 각도까지는 이렇게 그냥 서포트 없이도 지나가면서 쌓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거 테스트하는 거나 이런 사선 각도에서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서포트 없이도 어느 정도 각도선에서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이제 거미줄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에펠탑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쉽게 안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공부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테스트 3 자신의 그 3D 프린터를 출력 테스트 성능 테스트 하기에는 에펠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난이도는 있지만 에펠탑이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3개 계속 출력해보면서 수정 보완 작업 거치면서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얘도 모르죠.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서 올라가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면은 아직 나오니까 고비가 뭐냐면 여기 지금 위에 난간 부분, 난간 부분을 얇게 쌓아 올려서 위쪽 난간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예, 나올지 난간 부분, 예, 여기 요 난간 부분 이렇게 난간 부분 형성해서 똑같은 모델인데 얘네는 난간 부분이 너무 얇다 보니까 아예 형성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너무 얇다 보니까 난간. 이 정도 크기에는 지금 출력이 되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의 그런 그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3D 프린터 출력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모르는 걸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